자, 다시 한번 나치가 태클을 시도했습니다. 네, 나치가 확실하게 역습을 차단을 해주면서 네. 아, 두 번의 좋은 태클을 보여줬습니다. 자, 홍해시의 로빙 패스. 손아연 왼발 슛! 골! 자, 손아연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민경 골키퍼로서도 네.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코스로 너무나도 멋진 슈팅이 들어가면서 이 창영을 동점 창영에게 동점골을 선물을 하네요. 네, 사실 지금 창영 선수들도 네. 굉장히 놀란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네. 아, 정말 역시 창영의 손이 손아연 그렇죠. 선수가 와, 정말 이거 정말 원더골이네요. 굉장히 좋은 코스로 구석으로 찔러 넣은 슈팅이기 때문에 네. 아, 못 막죠. 아, 대단합니다. 손아연 선수. 자, 왼발 슛이 자, 이거는 사실 민유경 골키퍼도 정말 막기 어려운 그렇죠. 자였고요. 아, 득점이 들어갔을 때 네. 제 눈을 한번 의심을 했었습니다. 네. 네. 선수가 나갔고요. 22번에 허지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최정의 왼발 크로스! 헤드! 골! 강철임의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곧바로 리드를 가져가는 인천 현대제철. 지금은 최정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강철임 선수의 다이빙 헤딩 슛이 터졌습니다. 자, 전반 33분이고요. 강채림 선수의 멋진 헤딩골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현대제철이 다시 한번 한 걸음 앞서갑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해주고요. 공예지 황보람 중앙 연결됐어요. 슈팅골! 선제골의 화천캐스퍼 나타냅니다. 스코어 1대0. 네, 이번에는 패스의 코스가 너무나도 절묘하게 떨어지면서 네. 나타내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고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내는 나타내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 패스 하나가 완벽하게 창녕 WFC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죠. 정혜지 선수가 이제 측면으로 따라 나왔다가 복귀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미처 수비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황보라스가 너무나도 완벽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나타내 선수는 국내 WK리그 무대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일단 뭐 개막 두 경기에서 두 골을 만들어내면서 성공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수를 치는 모습이었고요. 네. 나타내 선수도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죠. 득점은 없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코너킥. 네. 뒤쪽. 아하, 골파스 헤딩. 골! 역전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창명이 앞서갑니다. 네, 이번에는 나나세 선수의 득점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 홍예지 선수의 헤더가 굉장히 골키퍼와 이제 뭐 황보람 선수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떨어지면서 네. 골포스트 맞고 나온 것이 그대로 나나세 선수 앞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이번 득점에 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아연 선수의 동점골 이후에 확실하게 흐름을 탄 그렇죠. 창명이고요.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결국에는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또 홍예지 선수가 경합에서 이겨냈던 장면들이 좀 영향이 컸죠. 네.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냈던 나나세. 네. 굉장히 오늘 나나세 선수 슈팅이 많았는데 네.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자, 그러면서 화천 K스포는 두 명의 선수를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또 이소희 선수와 윤다경 선수가 경기를 원터치 패스.
자, 볼 경험이 치열합니다. 오른쪽 내줬습니다. 김혜리 강채림에게 앞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우측에서 들어오는데요. 패스 연결됐고요. 슈팅! 골! 이소담의 득점이 터졌습니다. 자, 인천 현대제철이 선취골을 가져갔고요. 밑에서 땅볼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소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전반 14분에 인천 현대제철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소담 선수의 시즌 초반 활약이 굉장하네요. 1라운드에서도 결승 중거리 슛을 꽂아 넣었고요. 2라운드에서도 선취골을 꽂아낸 이소담 선수였습니다. 작은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한채린 치고 들어갑니다. 왼쪽 측면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최미래 오른발 얼리 크로스 박은선을 향했는데요. 헤딩! 골! 곧바로 박은선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원샷 원킬 흐르듯이 이어졌고요. 유영하 선수가 최미래에게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내줬고요. 오른발로 침착하게 얼리 크로스 올린 것을 박은선 선수가 정확하게 머리로 받아 넣었습니다. 지금 선취골을 실점을 한 이후에 곧바로 동점골을 만들어 내봤습니다. 전반 24분 박은선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오늘 강가의 골키퍼의 핸들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종스포츠토토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우리에게 연결 좋습니다. 1대 슛! 골! 선취골 터뜨리는 원정팀 세종스포츠토토 최우리의 선취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1대 1 찬스를 만들어냈고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최우리의 선취골로 세종스포츠토토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최우리 선수가 또 여기서 보면 머리 색깔이 굉장히 화려한데 이 머리 색깔만큼이나 굉장히 날카롭고 아름다운 득점이 나왔습니다.